자, 오늘은 세 번째 홍해를 건너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외워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